댓글을 한번 써봅니다. 제가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특별 기획자 콜라보 상품을 CU랑 편의점 상품 리뷰하느라 가져왔는데요. 바로 앙꼬 목조리백. 첫 짧은 앙꼬라고 캐릭터, 요 강아지 캐릭터의 목조리백입니다. 아쉬운 거는 할인 행사를 몰랐어서 이게 있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안 샀다가 팔렸어요. 품절이 돼서 결국엔 너무 예뻐가지고 번개장터를 통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두 개 상품 구매 시 50%인가? 뭐 이상 할인 엄청 많이 해준다고 그랬는데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걸 굳이 비싸게 샀어요. 왜냐? 상품이 다 팔렸고 제가 살 때마다 상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살 일이 없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구매 시 할인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너무 좋아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웃돈을 주고 그냥 원가에 할인 혜택 없이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배송비 포함해서 원가보다 조금 싸게 구매했어요. 몇천원 정도? 몇천원 할인 좀 아끼려고 변장해서 구매했고요. 아쉬워. 할인은 못 받은 게 아쉬워가지고. 일단 상품을 샀으니까 리뷰를 해야겠죠? 아쉬워도. 일단 요거 끊어냈어요. 짧은 하고 복조이팩이라고 이거 잘라서 키링도 만들어도 되는데 종이 키링은 좀 허술하게 만들었어갖고 이번에 이쁘게 만들어보려고 지난번에. 이거 엉터리 좀 빠졌는데 그래도 부들부들한데 좀 까끌까끌한 느낌? 여긴 되게 부드러운데 여긴 좀 까끌한 느낌의 양털. 좀 따그러 양털 느낌이 나고요. 안에 구성팩은 역시나 초코 쿠키 미니. 살 엄청 찌겠네. 칸초 초콜릿 ABC 초콜릿 좋아하는 거다.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젤리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해지 초콜릿 좋아합니다. 제가 먹을 거예요. 이걸 이 정도 구성은 제가 좋아하는 구성이라 먹을 것 같고요. 살이 다 찌더라도. 근데 젤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 할 생각이 없어요. 버리는 것도 누구 주는지. 슈가 코르 크로코다이스 슈가 크로코다. 라거몽 젤리가 좀 신기하긴 한데 가격이 21,000원이었나? 사실 목조리백 가격인데 간식값보다. 그 초콜릿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엄청 커서 뭐 헤드셋 같은 거 보관하기 딱 좋은 인테리어 백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콜라보 상품을 추천하고요. 제가 짧은 걸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1년 전에 페페르데이나 샀던 파우치 거예요 아마. 이것도 되게 귀엽죠. 안고 세트에다가 이번에 또 제가 구매한 게 잠시만요. 이건 제가 돈 모아서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한 거고 하나 남았는 거 살까 말까 고민해서 샀어요. 그 인터넷 리뷰 보고 이것도 역시 한 개밖에 못 사서 원가 주고 샀고요. 할인 못 받고 왜냐면 살 만한 게 없었어요. 이거랑 같이 나중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한 번에 구매할 걸. 근데 저게 놓쳤으면 못 샀을 거니까. 파우치인데요. 이 안에는 초콜릿 작은 거 반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하나랑 젤리랑 제 기억엔 그래요. 뭐 해시 초콜릿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들어가 있었을 거고요. 젤리 초콜릿 이런 구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요 내용물 다 비우고 여기 키링 달고 여기 테이핑 다 했고요. 앞뒤로 테이핑까지 싹 다 하고 이쁘게 했죠 되게. 제가 이제 실력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테이핑 실력이 늘어가지고 엄청 이쁘게 테이핑을 해서 코팅이 되어버렸어요. 테이프로. 이거 안에 보시면 생리대를 넣었거든요. 생리대 파우치 같은 경우는 민망해서 화장품 파우치 같은 거 보통 집어넣고 다니잖아요. 대놓고 나 생리대 파우치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안 갖고 다니니까 보통은 생리대 파우치를 살려고 샀습니다. 이게 더 저렴하고 색깔도 되게 이쁘고 질리지 않는 색깔이고 남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한 색깔. 여자도 이쁘고 화장품 파우치로도 이쁠 것 같아요. 브러쉬 넣는 거. 되게 추천하는 상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발렌타인 콜라보 상품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엄청 예쁘고 귀여우니까 여러분도 꼭 사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이제 할인받아서 이거 두 개 사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쉽게도 상품이 빨리 안 가시면 팔리는데 제가 이걸 리뷰하고 있을 때쯤 다 팔렸을 거예요. 그 세븐일레븐도 지금 없었는데 생겼더라고요. 저희 편의점 쪽에. 근데 망해서 세상에 생겼는데 뒤쪽이라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면은 다 아직도 팔고 있을지 아니면 다 팔렸을지 콜라보 상품이 몰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세븐일레븐이 빵빵이 굿즈거든요.
깜빡이 엄청 좋아하는데 아쉬워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는데 혀짧은 않고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CU 상품이 콜라보 제품이 엄청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보 상품을 구매하시려면은 CU가 더 좋다. 왜냐면 키티버니 폰이 제가 좋아하거든요. 키보포 그것도 CU에서 팔고, 그리고 이제 토데리 그거는 이거 혀짧은 안고 파우치보다 안 예뻐서 안 샀는데 토끼 파우치도 팔거든요. 이게 더 좋아요. 근데 안고 지금 제가 세트가 엄청 많이 갖고 있죠. 귀여운데 좀 질리기 시작하거든요. 돈이 많이 없는 사람한테는 힘드실 수도 있는데 키보포는 안 지는 어퍼 같은 브랜드 있잖아요. 좀 무난한. 저는 어퍼업도 키보포는 안 질리더라고요. 이름이 키티버니 폰이라 아쉬운 거는 이제 별로 안 유명한 브랜드 같이 약간 네이버 아니 맞아 알리익스프레스 키티버니 폰이 아시잖아요. 키티만 나와요. 산리오 키티 아니죠. 그게 더 훨씬 유명하긴 하지. 사실 일본에 전역에 인기가 있었는데 그쵸. 그게 아쉽고 그 다음에 제가 크로우 캐년인가 그것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크로우 캐년이랑 짱구 콜라보한 캐리어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리익스프레스 치잖아요. 그러면 크로우 캐년 안 나오고 이상한 그 도자기 모양 같은 게 특징인데 그것도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오고 까마귀?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나? 쓸데없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 파우치에 제가 키링을 요즘 다는 거에 맛이 들려갖고 키링도 달고 그 코팅도 해줄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제가 코팅을 다 해놨어요. 그쵸? 앞뒤로 싹 다 해놨는데 티가 별로 안 나죠.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이렇게 하면 티 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티가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글루건으로 자꾸 떨어져서 붙였는데 수험이 잔 대잔지 제가 좀 과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더라? 과하게 꾸미는 게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여기도 지금 글루건이 좀 보이는데요. 아니 나 글루건이 떨어져서 지금 순간적으로 붙였어요. 이거 그 페이브 때문에 안 붙어갖고 순정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새로 샀던 거 여기다 붙였는데 여기다 뭐 걸 수 있거든요. 되게 마음에 들고 펜이 좀 짧아서 아쉬워요. 얘는 좀 길었으면 좋았는데 얘도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리폼해서 이렇게 달랑달랑 거릴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얘는 코팅 실력이 좀 늘기 전에 했던 코팅이라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꼼꼼하게 코팅을 잘 해놔가지고 써보면은 얘가 지금 여기 잘 붙었잖아요. 순접도 같이 썼어요. 솔직히 이 까만 작은 건 순접을 썼거든요. 지금 떨어질랑 말랑해서 아쉬운데 조심해야지. 무서워 떨어질까봐. 고정이 잘 안됐네. 다시 붙여야겠다 글루건으로.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써보면은 이렇게 덜렁덜렁 걸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되게 예뻐요. 귀엽고 크롬이 대단지. 그리고 어디 갔지? 제가 태블릿 PC를 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아까 치워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같이 두어서 보면 되게 좋아요. 말이 쓸데없이 많았죠? 급하게. 오늘은 제가 태블릿 PC 비싼 거니까 찾아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 리뷰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